문장 삽입 문제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넣는 거죠. 말은 쉽죠. 일단 넣어야 할 문장. Campaign period each person attempted to gain the maximum rewards from the other campers in exchange for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 quickly and in this sector and happy places. 다른 선배들로부터 그 또는 그녀의 재능에 대가로서 최대의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캠핑 트립은 재앙과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웨어에 대한 얘기. 끝은 시작했으니까 끝도 있겠죠. 형용사 절은. attempted.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나 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단순하게 보면, A camping trip would quickly end in disaster and unhappiness라고 얘기하는 거고. 캠핑 여행이 would quickly end in. End in에 대한 얘기.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다라는 동사죠. End가 동사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부사용법이다. 명사적이죠. 무슨 부사적입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attempt가 타동사고 attempt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입니다. 그다음에 in exchange for. 뭐뭐의 색깔 오케이. 그래서 사용의 대가로죠. 뭐의 사용에 대한 대가? 그 또는 그녀의 재능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서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a camping trip where each person attempt to gain the maximum rewards. 그래서 캠핑 트립은 캠핑 트립인데 각 참여한 각각의 사람들이 attempt 뭐 했던 시도했던 이 말. 시도했던 캠핑 트립. 무엇을 시도했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To gain the maximum rewards.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누구로부터 다른 캠퍼로부터 어떻게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또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다른 캠퍼로부터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각각의 사람들이 시도했던 캠핑 트립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 뭔가 뭐를 최대한 뭐너 네가 뭐 나의 재능을 이용했으니까 뭘 최대한 내놔라고 했던 그러한 캠핑이 이런 좋지 않은 결말, 네거티브한 결말로 끝나게 될 거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캠핑 여행을 되게 구체적이죠. 캠핑 여행이라는. 그러니까 이 방금 넣었던 문장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이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뭔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려고 뭐 했더니 결국은 좋지 않게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1, 2, 3, 4, 5 중에 넣을 건데요. 가보겠습니다. This philosopher, G.A., can provide an example of a camping trip as a metaphor for the ideal society. 철학자 G.A. 거하는 교회는 이상적 사회의 비유로서 캠핑 트립의 예를 제시할까? 오케이. 그래서 provide가 나오면 provide a for b인지 provide a with b인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provide에 목적어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삼형식이죠. 사형식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 항상 전치사가 필요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할때 전치사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수업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오케이. 메타포에 대한 얘기가 뭔데?
이유가 뭐냐고요? 예. 비유가 비유가 뭔데? 뭐 같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죠. 개념 개념을 좀 더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예나 어떤 뭐 거기에 더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기 쉬운 것에 붙여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metaphor, 비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다? 이 philosopher, philosopher에 대한 얘기? 철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유로서 캠핑 여행을 예로 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는 뭐 우리가 모두 다 해피니스라든지 디제스터가 없는 그런 곳이겠죠? 그렇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사회가 무엇인가 좀 더 쉽게 얘기하려고 캠핑 여행을 예로서 들고 있다라는 얘기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뒷문장, 1 뒤에 있는 문장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the camping trip argues and it's imaginable that someone would say something like I cook the dinner and therefore you can't eat it unless you pay it for my superior cooking skills. 캠핑 여행에서 저는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저녁 식사를 했고 그리고 너는 나의 뛰어난 요리 스킬에 대한 대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he에 대한 얘기. GA 번 직업은 The philosopher. philosopher. 이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진주어죠. 겉 만드는 대시고요. 겉 만드는 대시란 얘기, 명사절이란 얘기고, 명사절이 주어를 할 수 있는데, 주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기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무척 길죠. 그래서 뒤로 빠져 빼려고 가주어 진주어 부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unless에 대한 얘기 전에 어 그래요? 오케이. 그럼 unless는 if not이죠. 네. Until입니까 이게? 아는 W. Okay. Unless if not이니까 you pay me. Unless you pay 하면 네가 내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서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not이 들어있다. Pay 하지 않는다. 만약 네가 pay 하지 않는다면. Okay. 그다음에 superior. 오케이. Okay, 월등한, 우월한 이런 뜻이죠. 오케이. Okay, on a camping trip. Camping trip에서 he argues. 그가 주장하기를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데디아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한 겁니다. 데디아를 이 사람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가주어 진주어 부분에서 unimaginable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게 가주어 진주어로 해서 정확하게 문장 구조와 데디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어떤 말? 내가 너 니늘 내가 저녁 요리 했어. 그러니까 너는 먹을 수가 없어. 만약 네가 나의 우월한 월등한 쿠킹 스킬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넌 먹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은 절대 unimaginable한 일이다. 상상할 수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케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얘기하고 설명하는 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2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X 표시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죠. 2번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Rather, one person cooks dinner, another sets up the tap, another purifies the water,
and so on, each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abilities. 오히려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은 텐트를 치고 다른 사람은 를 정하는 등의 각자의 그 또는 그녀의 능력에 맞추어 일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레더에 대한 얘기. 오히려. 오케이. 어떨 때 쓰느냐? 이것도 연결 접속 부사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unimaginable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rather 뒤에는 imaginable한 얘기를 나오는 거죠. rather 뒤에는 앞에 unimaginabl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rather 뒤에는 imaginable한 거를 쭉 나와 있겠죠.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nswer all에 대한 얘기 등등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etc 가 있죠. 또 and so forth 가 있죠. etc and so forth and so on 기타 등등 이란 뜻으로 써. and so on 이해도 알아둬야 되겠죠. and so forth 특히 알아둬야 되겠죠. etc 는 알겠지만 기타 등등 이란 뜻으로 and so on etc and so forth 등 있다. 그 다음에 in accordance with 그렇죠. 위디아의 것에 맞추어서. 그니까, 헤이. 그니까, rather. 위에 상상할 수, 넌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로 요리했으니까 돈 안 내면 못 먹어. 라는 이런 건 상상할 수 없고, rather. 라기보다는 상상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cooks dinner 하고, another sets up the tent 하고, 또, another는 purifies the water. 물을 정화시키고, 기타 등등 하고, 각자 뭐에 맞추어서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상황이 여기에 생략 rather 대신에 또 여기에 굳이 넣으라면 rather it is imaginable that 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rather it is imaginable that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아주 rather 덕분에 그냥 여기에 어떤 문장 없이 잘 이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2번이 답이 될 수는 절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 unimaginable한 상황을 얘기했고 rather를 넣고 나서 imaginable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다음 3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ll these goods are cheering and becoming teammates or participants happier. 모든 재화는 공유되고 공동체 의식이 모든 참여자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these goods는 재화. 오케이. 그래서 가리키는 게 여기 갑자기 재화가 어디 나왔나요? 앞에 저 그럼 여기 재화가 나왔나요? 여기에 38 문장에. 그러면 내가 these goods에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재화라고 해석하면 물론 재화란 뜻이 있죠. goods가 상품 뭐 물건. 근데 재화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그렇죠. These goods가 가리키는 건 cooking dinner, setting up the tent, purifying the water, and so on 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3번이 자연스럽게 답에서 또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Okay, are shared. 이러한 모든 어떤가 그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 물을 정화한다든지 텐트를 친다든지 저녁을 요리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공유되며 And a spirit of community, 모의 정신이, 공동체의 정신이 makes all participants에 대한 얘기? 참가자. 동사형은? participate야. p-a-t-p-a-t-e. participate. 예, 그 다음에 사용된 문장의 구조는 make a 어떤인데 비교급으로 왔습니다. 5형식 문장이고요. 모든 참가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3번 정확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도 안 내가 엄청난 능력으로 요리했으니까 너 돈 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일, 해야 할 일들이 공유되며 공동체 정신이 모든 참가, 캠핑 참가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3번에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4번에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oreover, the experience of the ruined people were behaved in such a way. Hey, 이거 딱 답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이런 부분들 보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지금 나쁜 일이 여기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3번이죠. Moreover에 대한 얘기. 게다가. Hey, 바꿔 쓸 수 있는 건? Okay, 어떨 때 쓰는 거다? 덧붙일 때죠. 그러니까 덧붙일 때, 첨언할 때 쓰는 표현들. Beside는 beside하고 besides가 다르다라는 걸로도 얘기했습니다. 뭐뭐 옆에지만 게다가다. 그 다음에 여기에 experience는 알 거고, 그 다음에 ruin, 왜 얘는 이 꼬라지야? 경험이 망쳐지는 거니까. Okay, ruin의 뜻이 뭐다? 망치다. 그렇죠. 그러면 experience는 ruin the experience, 이렇게 경험을 망가뜨리다라고 해서 experience를 원래는 ruin의 목적어인 녀석이, 목적어 할 만한 녀석이 주어로 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수동태가 돼.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조동사 BPP 형태. 그 다음에 were to behave. 'Were to behave'에 대해서 뭐 할 말 없나요? 이거 be to do죠. 이거 be to do. be to do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네. be to do. be to do를 보고 내가 뭐라 그랬었는지 기억 안 납니까? 비투두는 매우 게을러 터진 놈들이 만들어낸 거다. 다섯 가지. be going to do를 비투두로도 할 수 있고, have to do를 비투두로 할 수도 있고, be doomed to do를 비투두로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e going to do를 비투두로 됐습니까? 순실 is to, 순실 is going to appear 할 걸 순실 is to appear. 그 다음에 present Trump is going to visit 할 걸 is to visit 이렇게.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돼, 의무. student have to study English hard 할 걸 student are to study,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should study English 할 걸 be to. 그니까 you are to be back, you should be back 할 거, you are to be back. 그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be intend to do 라고, be intended to do 라고 했습니다. intend to do 또는 be intended to do, intend to do. if you intend to be rich 할 걸, if you are to be rich. 그 다음에 if you pass the exam, you had better study hard. 그니까 had better의 느낌을 be to do 로 할 수도 있다. be able to do도 be to do가 된다. 그다음 be doomed to do, be destined to do라 했습니다. be doomed to do, be destined to do도 be to do로.
All people are to die. 그러니까 all people are doomed to die 할 걸 are to die sometim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우 게을러 터진 놈들이 만들어낸 거다. 됐습니까? 문맥상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됐습니까? 그러니까 B2가 나오면은 뭔가 게을러 터진 놈이 글을 쓴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의도인지 의무인지 능력인지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는 만약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뭐 하게 된다면 행동하게 된다면 됐습니까? 행동할 의도라면 그 다음에 in such a way 왜 주목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네, 물론 그런 뜻이죠. 해석은 들었으니까. 그럼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4번이 답이 되는 이유죠. In such.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 만약 사람들이 if 들어가서 만약 사람들이 그따위로 행동한다면 이잖아. 그래서 게다가 경험이 캠핑에 대한 추억이 아 그때 캠핑 개떡같았어 라고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가 어떤 식으로인데? 그렇죠. Attempt to gain the maximum rewards from the other campers in exchange for the use of his or her talent.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의 이용의 대가로서 최대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내가 요리했으니까 넌 돈 내. 하는 그런 걸 예로 들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용상 경험이 그 캠핑 개떡 같았다라고 될 거다라는 내용 자체도 여기에 문장이 답이 여기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가 가르치는 게 attempt to gain the maximum rewards from other campers in exchange for the use of his or her abilities가 이게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한 접속 부사로서 so가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So we would have a better life in a more equal and cooperative society.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고 협력하는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 드는데요. 이 5번을 잘못 고른 친구들도 많겠다. 갑자기 어떻게 됐어? 긍정적으로 됐죠? 그렇죠? 근데 5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긴 힘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여전히 4번이고요. 글이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5번은 갑자기? 그렇죠. 이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글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 안 되는 이유는 요 있죠. 그게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고요. 이 마지막 문장은 여기에 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다른 이거 말고.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 레더 같은 거 넣든지 이런 식으로 레더와 비슷한 녀석 넣어서 뭐 we should share our duties. 뭐 우리는 우리가 in accordance with our ability.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은 차라리 이 문장 자체가 어디 가는 게 좋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 자체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all these goods are shared and the spirit of community makes all participants happier so we would have a better life. We would have a better experience. In a more equal and cooperative camping.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글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38번입니다. 오케이.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하고 있죠? 38 문장이. 그래서 가볼까요? By contrast, many present day's journeys have a less Definitive ending. Definitive.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많은 이야기들은 덜 확정적인 엔딩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by contrast 나왔고 present day stories 얘기하고 있고 present day
present day stories의 특징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왔겠어? 옛날 이야기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또 more definitive ending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뻔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 저 영화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걸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스토리의 특징은 열린 결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less definitive ending이라는 얘기가 열린 결말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운이 남는다 아주 또 여운이 남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 네. 오케이, 그래서 In the classical fairy tale, the conflict is often permanently resolved. 고전 동화에서 갈등은 보통 영구적으로 해결된다. Okay. Okay. 그래서 without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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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ero and heroine live happily after ever after. 예외 없이 히어로와 헤로인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 Often the 이거 중간에 넣어. 오케이, 여기다 누르고 가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클래식한 페어리테일에 내가 주목한 이유는 아, 아니야 다를까, 내가 이거 읽으면서 이 앞에는 옛날 얘기 올드스토리, 이걸 올드스테이의 예로서 클래식한 페어리테일을 하고 있죠. 컨플릭트 갈등 permanently resolve 해결하다. 오케이, ed 붙어있는 이유는 갈등이 해결된다. Resolve의 뜻이 해결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해결하다겠죠. 무엇 무엇을 해결하다고. Conflict the resolve the conflict 한 뭐예요? Resolve the conflict. 갈등을 해결. 그러니까 conflict는 원래 resolve의 목적어 될 만한 놈이 주어가 돼 있으니까 이와 같이 is resolved 해서 수동태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exception. 예외. 오케이. 히로는 남주라고 하면 되죠. 헤로인은 여주. 그렇습니까? 예외 없이 남주와 여주는 저 이후로 쭉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Okay, by contrast, many present stories have a less definitive ending. 이렇게 갔고요. 계속해서 Often the conflict is the story is only partly resolved or a new conflict appears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갈등은 스토리 안에서 부분적으로만 자주 해결되고 또는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서 청중들을 생각하도록 만든다. 생각을 이끌도록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those stories에 대한 얘기. 오늘날 present day stories. 그다음에 partly.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partly가 뭐 우리가 by contrast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by contrast 앞문장과 by contrast 뒷문장 사이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partly 대신 뭐였어? permanently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king은 왜 저 꼬라지야? Okay, appear의 뜻이 뭐예요? 나타나. 무엇 무엇을 나타내다야 아니면 나타나다야? 무엇 무엇을 나타나게 하는 거야 아니면 누구누구가 나타나는 거야? 나.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appear가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enjoy처럼 타동사라서 목적어를 가진 일이 없다. 그래서 얘는 appear의 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이거 go 같은 자동사라고. go 뒤에 where나 이런 것들이 오지 what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동명사. 동명사. 왜 동명사? 청중들의 생각을 이끄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얘는 지금 분사구문이죠. 면서 면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죠. 또는 새로운 갈등이 나타난다.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하면서. 또는 얘가 뭐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분사구문인데 원래 문법상 분사구문인데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면 얘가 conflict를 끼워준다고 봐도 돼요. conflict는 conflict인데 어떤 conflict?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하는 conflict가 뭐하게 된다? appear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가 만약에 conflict 뒤에 있다면 현재 문사로서 conflict를 꾸미는 거고 지금은 분사구문으로서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하면서 new conflict가 appear 한다.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됐습니다. 청중들이 더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고요. 그러면 think는 왜 조꾸라지야? 생각. 아, 생각이란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하고 있네요. 생각은 thought 아니에요? 어? 그렇죠. make a 동사 원형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합니까? 당합니까? 하죠. 능동적인 관계일 때는 to도가 아닌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교문수법이죠. 됐습니까? further에 대한 얘기.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요. far에 대해서 얼마 전에 수업하지 않았나요? 어? far가 거리상 먼 이란 뜻도 되고 더 깊이 있게 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러면서 얘가 거리상 그러면 얘가 형용사니까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가 거리가 더 먼일 때는 farther farthest가 된다 했습니다. 근데 정도가 더 깊은일 때는 뭐가 된다 했냐면 further furthest가 된다 했죠. 복습 안 합니까? far가 먼이란 뜻도 있고 깊은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정도가 심한. 근데 더 먼은 farther furthest고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가장 깊이 있게 할 때는 further furthest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father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더 멀리 생각하는 거야? 더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you를 a로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휘 문제도 있잖아요. 알맞은 어휘 고르기 할 때 그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벌써 답은 나왔고요. 싱겁게. 오케이. 의외로 1번이 답이 되는 경우 잘 없죠. 선정 삽입에서. 근데 일부러 1번에다 넣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younger and older young, where audiences are kept on the age audiences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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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것은 특히 스릴러와 호러에 해당된다. 청중들은 이제에 앉아 있는 내내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매료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디스에 대한 얘기. 앞에 나왔던. 그렇죠.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죠. Often the conflict in those streets is only partly resolved or new conflict appears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라는 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partly 말고 이번엔 particularly 뜻은. 오케이. 그래서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어떤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에선 특히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늘 좀 더 다른 장르보다 더 이런 경향, 앞문장의 경향이 더 심하다. 새로운 갈등이 등장하거나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경향, 장르가 스릴러나 허러 장르에 더 심하다. 오케이, where에 대한 얘기.
그 계속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are kept 수동태죠. 오디언스가 kept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On the edge of their seat. 이거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뭔 뜻이야? 그렇죠. 그들의 어디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그들의 좌석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면서 네. nervous 된 상태,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 뜻이야 이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유적 표현들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그들의 좌석의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요 끝에 그 의자의 끝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다음 뭔 일이 날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기분을 느끼는 상태로 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row out 내내 줄곧 시작부터 끝까지 있습니까? 이거 스펠링 헷갈리기 쉽습니다. 뭐 thought라든지 think의 과거형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뭐 through도 있죠. through 그 다음에 though도 있죠. 그 다음에 taught도 있고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안됩니다. 전부 다 각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 그렇다면 where과 관계부사니까 그리고 계속적이니까 이렇게 뭐 물론 뭐 꼭 이렇게 해석하라는 건 아니고 내용 파악하면 되는데 시험 칠 때야 뭐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 같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 문장 한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의고사가 항상 변형 문제로 중간이나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꼭꼭 씹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을까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통해서 이게 뭐 어떤 뭐 같은 어휘가 뭐가 있냐, 반대 어휘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하냐, 이거 변형 문제에서 알맞은 어휘 고르기 같은 걸 나왔을 때 반대말이나 같은 말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적인 걸 where 대신에 which로 바꿔 썼을 때 틀렸다는 걸 that이나 이런 거 썼을 때 뭐 that은 좀 더 틀렸다라는 거 눈치채기 쉽지만 which로 했을 때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 where가 와야 되냐? in the genre라고 합시다. in the genre. in the genre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udiences are kept on the edge of their seats throughout in the that kind of 뭐 genre. 뭐 이런 식으로 그 장르에서 사람들이 내내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이거죠. 그리고 얘가 그대로 명사 상태로 들어가면 they나 them의 형태 또는 their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될 때는 their 같은 것들 T-H-E-I-R 주격 관계대명사였으면 they 목적격이면 them이 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they든 there든 them이든 들어갈 데가 없어. 왜냐면 문장이 완벽하죠. 주어와 동사도 있고 어떤 시도 있고 어찌 시도까지도 있고 얘가 they나 there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in them이 돼야 된단 말이야. in them. 그러니까 여기 where가 꼭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다시 얘기하면 뭐 이러한 뭐 열린 결말을 맞게 되고 새로운 갈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특히나 또 뭐 어디에서 그런 경향성이 깊다라는 얘기 한 거야. true of 이렇게 써서 특히 참이다라는 얘기는 특히 경향성이 짙다. 스릴러와 호러 장르에서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장르길래 오디언스들이 유지되어 있는 긴장 상태 줄곧 됐습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3번 뒤에 문장 가볼까요? Consider Henning Adamson's play A Dollhouse where in the end the bride leaves her family and marriage. Henning Adamson의 희곡 A Dollhouse에서 고려해 봐라. 결말에서 누나는 그녀의 가족과 결혼생활을 넘어간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르 열린 결말이나 new conflict가 appears 하면서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하게 되는 어떤 예를 들고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예로서
우리 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명령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Henrik is in my play, those house. 그 다음에 얘 또 관계부서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거길래라고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려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캐릭터 중에 노라가 있는데 뭐 가족과 뭐 결혼 생활을 모두 다 내팽개치고 어딘가로 가는 모양이죠. 이렇게 하게 되는 됐습니까? 결국에는 결말에는 이라는 뜻이고요. 결말에 마지막 부분에 노라가 그의 여의 가족과 가족 결혼 생활을 모두 내팽개쳐버리는 도우스 하우스라는 이 장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뭐 less definitive end를 갖고 있다라든지 ending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new conflict가 appear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ra disappears under the front door and we are left with many unanswered questions such as where did Nora go and what will happen to her? Nora는 앞문 밖으로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들과 오케이, 그래서 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앞에 나왔던 말 대신에 앞에 어떤 나왔던 걸로 위를 대체한다면 audience인 거죠. 그쵸? 그렇습니까? 청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플레이라고 해요. 희곡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연극을 보는 오디언스든지 아니면 이게 책으로 내가 책으로 된 상태로 플레이를 볼 수도 있죠. 셰익스피어의 장르들이 다 플레이니까 뭐 리더일 수도 있는 거죠. 독자들이 뭐를 가진 채 남겨져 있는 많은 대답받지 않은 답이 없는 질문과 함께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판에 그냥 앞문을 턱 열고 나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문이 탁 닫히고 그러면 어디 간 걸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less definitive ending 갖고 있는 거죠. less definitive ending을 갖고 있다라는 장르에서 노라 돌사우스에 나온 노라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An happy ending is a powerful tool providing food for thought that forces the audience to think about what might happen next. 열린 결말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청중들에게 뭘 것 같아? 추측, 이럴 때 추측하는 거지. 모든 단어 다 찾고 시험 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생각 같았으면 다 단어 찾지 말고 평소 실력으로 수업도 하고 싶은데, 전번에 해보니까 너무 막혀서. 추측. 추측. 안 open ending is a powerful tool providing food for thought that forces the audience to think about what might happen next. 추측. 화 안 내니까 추측하세요. 왜 막 찍혀? 뭘 것 같아?
단어를 찾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뭔가 내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추측할 수 있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능력인 거야. 뭐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똑같이 중요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맞추란 얘기가 아니고 뭘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응? 뭘것 같아요? 뭘것 같아요? 제발 빨리 추측인데 뭐 추측하라 그랬지 뭐 어? 빨리 아니 추측하라고 추측 추측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응? 메이킹 어 게스 플리즈 뭐? 온 오픈 엔딩은 is a powerful tool이다. Providing food for thought that forces the audience to think about that one. 그러면 force A to do가 안 보여? force A to do? 오디언스가 to think about what might happen next를 force. 그럼 저 대선 force 앞에 있는 대선 뭐 하는 대신 쓰고 겁 만드는 대신입니까? 그러면 to think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의 용법이죠.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야, 그 다음에 Providing은 왜이 꼬라지로 있어? 분사구문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분사구문처럼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분사가 파워풀 2를 꾸미는 것처럼 해석하는 게더 나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미는 말이고, 그 꾸미는 말 속에 요렇게 또 꾸미는 말이 들어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픈 엔딩, less definitive ending하고 똑같은 말이지 지금. less definitive ending is a powerful tool. 그래서 열린 결말은 강력한 도구인데 뭐 하는? 제공하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대요. 오케이. 근데 생각할 거리는 생각할 거리인데 어떤 forces 하는 누구를 forces 한대? audience로 하여금 뭐 하도록 to think about what might happen next. 청중들로 하여금 다음번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생각하도록 forces 하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두는 강력한 도구다. 그럼 force의 뜻은? 그 시키다. 강요하다. 명령하다. force가 명사 뜻으로 힘이죠, 힘.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죠. 과학 시간에. force는 mass, 곱하기 acceleration이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force 힘 강요하 동사 강요하다. 자, 얘가 강요하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force에 여기 s는 왜 붙어 있어? Providing food for thought가 아니고 food for thought. 자, 이게 관계사죠. 관계사면 선행사 찾아야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 붙어 있으면 틀린단 말이야. 강요하는 생각할 거리. 시키는. 누구로 하여금, 청중으로 하여금, 다음번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생각하도록 시키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다. 열린 결말은.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쪼그라 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이 글은 훨씬 더 깔끔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글의 구조가 어떻게 시작했냐. 옛날 얘기는 permanent, 뭐 conflict가 permanently 하게 resolve도 돼요. 그 다음에 without exception 하게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no exception 하게도요. 남주랑 여주랑 live happily ever after 해요. By contrast, 반면에요. Many present day stories have a less definitive, have an open ending. 그럼 오픈 엔딩 한다 했으니까 이게 less def,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 이 definitive를 모르는 놈들은 헤매고 있는 거야 이거. 이 definitive 원래 몰랐죠. 아 그래요? 오 다행이네. 근데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define이 뭘까요? define 동사형 define인데.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다야 define의 뜻이. 됐습니까? 딱 정해 놓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덜 결정적 결과를 갖고 있다고 해서 often the conflict in those stories, those stories가 present day stories인 거지. 그래서 뭐 현재 뭐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뭐 갈등들은 자주 only partly resolved, 부분적으로 해결되거나 or 또는 a new conflict appears, 새로운 갈등이 등장한다,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하면서. 생각하도록, 더 이상 생각하도록 만들면, further 얘기했습니다. This is particularly, 특히 어느 장르에서 이러한 열린 결말이 두드러졌냐? Thriller and horror genres에서 particularly true 하다. 걔가 어떻길래요? 덧붙입니다. 어떤, 얘들이 어떤 장르길래요? Where audiences are kept on the edge of their seats throughout.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하는 그러한 장르인 청중들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onsider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이야기 present day story의 예로서 Dolls House인데 여기에 where in the end에 등장인물 Nora lives in her family and marriage. Nora disappears out of the front door and we are kept with many unanswered questions such as where did she go? What will happen to her? An upending is a powerful tool, providing food for thought that forces the audience to think about what might happen next. 됐습니까? 그러니까 think about what might happen next가 앞에서는 think further로 한 거지. think further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9번. 이번에는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30번 때 후반에 똑같은 문제를 요렇게 방법만 바꾼 거야. 문장을 배열하거나 삽입하거나 관련 없는 문장을 골라내거나. 능력은 똑같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와 같은 어휘력.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의 문법, 그 다음에 경험과 그동안의 우리말 독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글을 파악하는 능력. 오케이, 가볼까요? In 2006, 81% of surveyed American chauffeurs said that they considered online customer rating and reviews important when planning a purchase. Purchase. 2006년에 81%의 미국 쇼퍼 설문 응답자는 말했다. 그들이 구매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온라인 고객의 편중과 리뷰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Though an online comment positive or negative is not as powerful as a direct interpersonal exchange, it can be very important for a business. Online 댓글이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이 비록 직접적인 사람 사이의 의견 교환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그것은 비즈니스에 중요할 수 있다.
Many people depend on online recommendations.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추천에 의존한다. And young people rely heavily on them and are very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internet when deciding what movie to see or what album to purchase.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더 의존한다 그것에. 그리고 인터넷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무슨 영화를 볼지 결정할 때 또는 무슨 영화를 볼지 또는 무슨 앨범을 살지 결정할 때. These individuals often have wide-reaching social networks and communicate regularly with dozens of others with the potential to reach thousands. 이 사람들은 자주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기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력을 가지고 있다. Experts suggest that young people start wasting their money on unnecessary things and start saving. 과학자들은 제안한다. 젊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에 돈 쓰는 것을 줄여가고 그것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It has been reported that young people aged 6 to 24 influence about 50% of all spending in the US. 그것은 보고서에 봤다. 젊은 사람들이 미국의 모든 지출에 50% 가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관련 없는 문장. 4번. 4번입니까? 왜 4번이 관련이 없나요? 갑자기 그것을 멈추고 그 막 구매 온라인 그거에 대해 막 관련하고 막 그거 관련돼 있는 건데 갑자기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고 저축하고. 전체 내용이 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뭔데? 온라인이 주는 영향? 비즈니스에서? 그런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4번 문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해. 저 지름신 좀 그만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5번 문장은 어때요? 5번 문장 좀 헷갈리게 했는데 그냥 뭔가 4번에 비해서 4번 5번 중에서 그래도 4번이 더 걸렸으니 적어 보였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81% of에다가 표시했는데 왜 했을까? 전체 중에 80%.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은 시제가 과거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81 단순화시켜서 보면 81% of 이시야, 81% of 댐이야. It. 그럼 이 얘기는 왜 할까? 81% of it인지 them인지는 왜 구분해 보자고 하는 거지? 나중에 S 붙일지 말지. 그쵸. 현재 시제라면 they 취급할지 단수 취급할지. 지금은 they 취급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say야 says야 say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rveyed는 왜 해놨을까? 서베이의 뜻이 뭐고?
조사 당한 사람. 그 survey의 뜻이 뭔지 물어봤어. survey의 뜻이 뭔? 조사. 그러면 아메리칸 셔퍼들이 조사를 한 거야, 조사 받은 거야? 받은 거. 그러니까 ing형이 분사인데 ing형으로 셔퍼스를 꾸밀 거냐, ed형으로 꾸밀 거냐 이거 있습니까? surveying 하면 안 되겠지. 쇼핑객들이 있죠. 설문조사도 하고 하러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설문조사 받는 거죠. 그래서 입장 받기는 어떤 시. 그 다음 대세 대한 얘기. 겉 만드는 대시죠. 완벽한 문장이고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ate에 대 rate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 평가하다도 되고 또 비율도 됩니다. 됐습니까? 등급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portant는 왜 해놨느냐. 이게 지금 가만 보면 문장에 that 뒤에 문장이 새 완벽한 문장이 있고 문장의 구조가 뭐다? consider a 어떤이죠. so a is 어떤 오형식 문장. importantly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런 문제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에도 a를 어떻게 생각한다잖아. 우리말로 어찌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 그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할때 오케이. 플래닝에 대한 얘기. 분사구문이죠. 됐습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when they were가 생략됐죠. when they were 인 이유는 보세요. considered잖아. 써야 되잖아. when they were. they는 American shoppers. when they were planning a purchase. 됐습니까? 2006년도에 설문조사를 받은 미국 쇼핑객들의 82% 엄청난 거의 과반수를 넘는 숫자들이 말했는데 쇼핑객들이 뭐 했다? 온라인 커스터머 레이팅 앤 리뷰즈를 그러니까 온라인 고객 평점과 그 다음에 후기를 어떻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이 뭐 할 때? 구매를 계획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 TV 사려고 하는데 뭘 사지? 댓글 본단 말이죠. 별점 보고. 됐습니까? 그 다음 도에 대한 얘기. 그렇죠. 됐습니까? 뭐 양보의 접속사 얼도 이분도 이분이 부인 거랑 바꿔 쓸 수 있다라면서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is가 돼야 되는 이유는 코멘트가 주어죠. 그렇죠. 단수 주어죠. 코멘트. 오케이. 그 다음에 as 원급 as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 Online. 그렇죠. 비록 온라인 코멘트가 어떻든 어떻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강력하지는 않다. 온라인 코멘트가 비록 강력하지 뭐 긍정적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강력한 뭐만큼 직접 이게 바로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입소문. 됐습니까? 내 친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 내가 직접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 개인간 교환. 교환은 교환, 교환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의 교환이겠어? 정보의 교환이겠지. 물건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겠지. 됐습니까? 직접적 개인간 정보의 교환이라는 얘기는 내가 친구한테 야 이거 뭐 살아서 샤프 써보니까 어떻지라고 했더니 내 친한 친구가 아 이거 정말 좋아 그러면 나한테 인터넷 댓글보다는 친한 친구가 좋다고 얘기한 게 더 강한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이란 문장이란 말이지. 맞습니까? 비록 직접적으로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의 직접적 개인 간의 정보 교환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왜 넣는 거예요? 네? 이거? 이거 뭐 삽입구. 그러니까 코멘트를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거라든지 덧붙이는 말처럼. 그러니까 뭐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 비록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간에 온라인 코멘트가 직접적 개인 간의 정보 교환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코멘트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Many people depend on online recommendation.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추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 관련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 추천이 구매에 끼치는 영향과 비즈니스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 And young people. 네, young people이 나오고 좀 더 이제 그 구매객들 중에서 특히 온라인 레코멘데이션에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young rely heavily on. 더 심하게 의존합니다. 댐에 대한 얘기. Online recommendations죠. 그러니까 이수로 오면 틀린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또 써놓고 만약 틀린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e likely to도 또 나왔죠. 뭐뭐 할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influence의 뜻이 뭐고? 영향을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은 젊은 쇼핑객들이. 그다음에 또 뭐뭐 할 때고요. 또 분사구문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They were.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자꾸 따지냐? 이게 맞는지 아닌지 decided가 와야 되는지 decided. 그러니까 여기에 young people이 decide를 하는 거야. decide를 당하는 거야. 능동관계니까 ing형이 맞아. ing냐 ed냐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의문사죠. 얘들은 관계사 아니고요. 그리고 젊은 쇼핑객들은 더 온라인 레코멘테이션에 더 심하게 의존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더 뭐 할 것 같다?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인터넷에 의해서. Rel, 뭐가? Rely on이 수거지. Rely on. Depend on. 됐습니까? 오케이. 더 뭐 할 때 무슨 영화를 보거나 또는 무슨 앨범을 구매할지를 결정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5번 문장이 맞단 말이에요. 이 문장. 젊은이에 좀 더 국한해서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쪽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se individuals, individual에 대한 얘기. 사람. 그렇죠. pers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wide reaching. 넓은 인간관계. 넓은 인맥. wide reaching social networks잖아. 그러니까 널리 영향을 끼치는 하면 되겠죠. 널리 닿는인데. 널리 손을 뻗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네트워크가 리치를 해? 리치를 당해? 리치를 당해. 리치를 하죠. 리치를 당하면 다음에 리치드가 돼야 되겠죠. Social networks are reaching widely. 널리 닿는다. 얘들이 한단 말 이번에는. 그러니까 ing. 아까도 young people이 decide를 한단 말이야. ing. 아까 전에 샤퍼들이 서베이를 당했단 말이야. 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터는 왜 꼬라지야? This individual often. 그렇죠. 그러니까 have하고 똑같은 이유죠. 병렬구조. and 앞에 동사 have니까 그 다음도 동사 원형. 됐습니까? individual 보면 사람 people이라서 있네. 아무데나 다 바꿔줄 수 있어요. 뭐라고? individual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people이라고 쓰인데 다 바꿔줄 수 있어요. person이나 느낌이 달라지죠. 조금. 달라면... people은 조금 더 광범위한 느낌이라면 individual은 어떤 구매력을 지금 여기에 그래서 구매력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각 개인들 됐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 people하면 그냥 너중이 떠중이 다 모아놓은 느낌이고. These individuals 하면 여기서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온라인 레커멘데이션에 많이 영향을 받는 young people 개개인들.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소비에 관한 거 나왔으니까 뭐 다른 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어떤 다른 글에서 뭐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들, 우파인 사람들 해놓고 뭐 individual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런 느낌인 거죠. 됐습니까? 뭘 원하는지 알겠네요. 됐습니까? 디테일한 단어의 뉘앙스까지 이제 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니까, 쭉쭉쭉쭉 가고요. 그 다음에, communicate 뜻은 알 거고, doesn't에 대한 얘기. 순신명. 오케이. 원래 doesn't 자체의 뜻은 12란 뜻입니다. 12? 12. 우리가 연필 한 타스라 그러죠. 한 타스. 그게 dozen의 일본식 발음이야. 한 dozen이라 그래야 되고, 12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우리가 200이 뭐였어, 200? 200였어, 200였어. 200. S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수백의 할 때는 hundreds of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이게 숫자 단위인데, 원래는 뭐 24 할 땐 two dozen 해야 되는 거야. two dozens 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인 개수, 정확한 개수일 때는 복수형을 안 써요. 근데 수십의 하려니까 여기 dozens of 인 거야. hundreds of, thousands of 하듯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hich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는 potential이니까 potential을 가지고서 라는 뜻의 도구의 전치사 which이고요. 함께가 아니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to
형용사적 어법이죠. 포텐셜이라는 포텐셜이 딱 생기게 형용사 같지만 이게 명사도 됩니다. 잠재력이죠. 잠재력. 됐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에 도달할 능력을 가지고서. 됐습니까? 자, 드디어 해석할 수 있네요. 이 개개인들,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이들이 보통 뭘 가지고 있다? 널리 영향을 끼치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네, 페이스북 같은 거를 가지고 있고, 계정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대요.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친구들, 내 친구 맺은 사람, 패친과 의사소통 한다. 뭘 가지고서? 수천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서. 됐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라고 소위 부르는 유저라면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밀리언스까지 갈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엑스퍼트의 뜻이 뭐라고? 리서처야? 어? 전문가, 전문가. 그 다음에 서제스트에 대한 얘기. 주장하다. 주장하다. 그 다음에 스탑은 왜 조꾸라지야? 그게 아니에요 이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여기에 should가 생겼었어요. 자, 고등학교 때 남은 문법이 별로 없다 그랬죠? 네. 예, 그 남은 문법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좀 더 많이. 사설 모의고사는 좀 보다는 EBS에서 하는 모의고사 그거 신경 쓰면 돼요. 그게 무슨 모의고사라고 불러? 학평이라 그러나? 학평이라 그러나? 학평. 사설은 학원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그 대형 뭐 메가 스터디 이런 데서 대성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만든 모의고사. 좀 문제가 더러워요. 왜요? 좀 더 꽈놨거든요. 어렵게 안 해요. 네. 내 블로그에도 있을 것 같다. 요즘은 버려진 블로그. 왜 버렸어? 어? 어? 요새는 이걸로 수업 관리는 안 하니까. 있다. 자, 얘를 복사해서 보낼 테니까. 자, 일단 이거를 시제일치에다 넣어놓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시제일치의 예외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 일단 insist, demand, recommend, suggest, propose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얘들 전부 다 동사고요. 자, 어떤 뜻을 가르쳐 줄 테니까 동통점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insist는 좀 우기다, 주장하다. demand는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너 뭐 해야 돼라고 요청하다 이런 거. demand. 그 다음에 recommend는 뭐뭐 하라고 충고하는 거, 추천하는 거죠. 이거 하는 게 좋겠어. 충고 추천하는 거. suggest 제안하는 거고, 또 뭐뭐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propose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하거라. 뭐 오늘 저녁은 뭐 저기 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하는 거. 어쨌든 propose. 예, propose. 나랑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propose. 공통점이 바로 뭐다 전부 다? 뒤에 should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should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insist that that she should go there. 이런 식으로. I insisted that she should go there. 내가 막 우겼다. That she should go there. 그녀가 거기 가야만 한다고. I demand that
뭐 you should do it 이런 식으로 난 요청한다 네가 그걸 해야만 한다고 I recommend you should do it 난 네가 이걸 해야 된다고 추천한다 하는 게 좋을 거다 I suggest that you should do it I propose that you should do i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전부 다 상대방에게 뭔가 좀 강하게 충고하거나 또는 약하게 충고하는 거예요 명령은 강하게 충고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 뒤에 대절이 올 수 있는데 should do를 should가 왔으니까 당연히 동사무용 오겠죠. 네. 근데 should 소리가 어때?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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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hould should 소리가 약하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거기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었다. 내가 과거에 주장했죠. I insisted that she go there. She go가 드디어 나와요. goes도 아니고. 어? 이거 CJH인데 이거 went 해야지. 다 틀린 얘기야. goes도 틀리고 went도 여기 should가 없어졌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애들은 어떻게 머릿속에 넣느냐 아 insist가 오면 여기는 뭐 3인칭 단수가 뭐고 필요 없이 동사 원형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리느냐 예를 보여줄게요 He insisted he see a UFO. 뭔 소리 하고 싶어요? 그는 주장했다. 그가 UFO를 봤다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든지 아니면 주장하는 것보다 더 과거에 봐야 되니까 이걸 써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어떤 주장도 있고 어떤 주장도 있느냐 야 너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나 했었다고 내가 숙제 내가 직접 했었다고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주장하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 나 UFO 봤었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보다 더 과거에 봤을 테니까 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라도 해야 돼 이거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insist 뒤엔 동사 원형이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된다. 됐습니까? 하지만 밑에 문장은 뭐냐? 그는 그가 그거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죠. 했다고 주장했다고 해석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는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거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해야만 한다. Should do it. 그러면 저거 밑줄 쳐놓고 막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그럼 긴 글 속에 넣어놔야지 긴 글 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을 파악하고 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뭘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he thought that it would rain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CJH 그대로야 이 사람이 그 당시엔 it will rain 이라고 머리 여기 만화 같으면 이렇게 떡떡 해갖고 이렇게 했고 it will rain 이렇게 했겠지 이게 CJC 속에 들어가니까 it will rain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그녀는 어떤 끔찍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도 나는 그 농장이 훨씬 클 거라 imagined that the would be much bigger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야 she knew that something was she knew something was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Jane insisted that her son be a leader of the class. 제인이 그녀의 아들이 반에 뭐가 되어야만 한다고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Jane insisted that her son was the cleverest boy in the class는 제인이 그녀의 아들이 반에서 가장 똑똑한 애였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애가 제일 똑똑했었어. 똑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should가 사라지느냐 아니냐 이거. 뭐 추가적인 내용 뭐 진짜 뭐 문법책에 나올 것처럼 생긴 내용 이렇게 여기 링크 걸어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 안 남은 문법 중에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문가들이 젊은이들이 돈 낭비 좀 그만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거잖아, 이거. 제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슈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 단수라도 여기에 스탑이 와야 되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웨이스팅 ing 둘 중 뭐고? 둘 중에 뭐고? 동명사란 얘기죠? 네. 그러면 스탑은 누구처럼? 인요얼. try처럼 아니죠. to do가 올 수도 있지만 그건 why라는 질문에 대한 왜 가다 멈췄어요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saving their money. their money.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갑자기 제안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돈을 얻다가 필요 없는 것에다가 낭비하는 것을 좀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저금 좀 합시다라고 갑자기 주장합니다. 완전 뜬금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러면 이 문장을 싹 지워내버리고 보세요. 싹 지워내버리고. It has been, it에 대한 얘기. That's 그렇죠. 내 진주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시험 칠 때 형광펜 쓸 수 있어요? 네. 네. 아니 아니라도 뭐 연필 같은 걸로 이런 것들 제가 쭉 하면서 자꾸 표시하잖아. in만 나오면 자꾸 표시하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뭐 ing, ed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보고되어져 왔다. 데디아라는 사실이 쭉 뭐 전체적으로 알려져 왔단 얘기야. 데디아 젊은 놈들이 젊은 여기에 이디형은 왜 이디형이냐 이지 시작하려고 됐습니까? 네, 젊은이를 꾸며줍니다. 젊은이 젊은인데 6세에서 24세 사이인 연령대가 6세에서 24세 사이인 6세짜리도 뭐 구매하고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하잖아. 그러니까 걔들도 뭘 본다? 엄마 아빠 스마트폰 가지고 본단 말이야. 어 이거 어 뭐 별 몇 개야? 이러면서 이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6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이들이 이제 동서 나온 거야 이거. They influence. 그들이 영향을 끼친다. 뭐에? 모든 소비의 미국 내 미국 국내 소비 됐습니까? 미국 전체의 약 50%를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 전체 미국에서 비즈니스란 이유 때문에 전체 오고 가는 돈의 50%를 젊은이들이 6세에서 24세의 젊은이들이 좌지우지 한다고 했고 걔들이 뭐에 영향을 받아? 인터넷이나 온라인 레코멘데이션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비즈니스 거꾸로 고르라면 그래서 어디에 있어서 어디에 중요하다는 얘기가 쭉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헤이, 갑자기 야씨 낭비 좀 그만하고 절약 좀 해는 완전 뜬금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 문장이 보면 갑자기 뭐 50%의 젊은이들이 뭐 미국 전체 소비의 뭐 50%를 영향을 끼친다는데 이게 왜 와 있는 거지? 얘들이 특히 뭐에 이 사람이 계속 뭐에 영향력 인터넷에 온라인 코멘트에 영향 비즈니스 물건 구매나 소비에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한 거죠. 관련 있는 문장이 됐습니까? 오케이. 국어 시간 같지 않나요? 영어 시간이 갑자기? 안 그럽니까? 오케이. 자 40번 문제는 요약이고요. 요약 문제는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어려워지게 만들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던 동의어 있죠. 동의어를 똑같은 단어를 여기다가 선택지 안 넣고 여기에 동의어를 여기다 막 넣는 거예요. 그럼 어휘력이 딸린 애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또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휘는 공기라고 했어. 공기. 됐습니까?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약하기 crowds are remarkably clever family of birds. 까마귀는 조류 중에
놀랄 만큼 똑똑하다. They are capable of solving many more complex problems compared to other birds, such as chickens. 불쌍한 치킨. 그분은 그들은 많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닭과 같은 다른 새들과 비교하여 After hatching, chickens pack busily for their own food much faster than frogs, which rely on their parents' bird to bring them food on the nest. In the nest, 같고요. In the nest. 또한 왜 닭들은 그들의 음식들을 바쁘게 쪼는다. 까마귀들보다 둥지에서 그들의 음식을 부모 새들이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는. However, as adults, chickens have very limited hunting skills, whereas crows are much more flexible in hunting for food.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닭들은 매우 한정적인 헌팅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까마귀들은 음식을 위한 더 유연한 헌팅을 음식을 위한 헌팅에 더 유연하다. Crows also end up with bigger and more complex brains. 까마귀들은 또한 더 크고 복잡한 뇌를 가지게 된다. Their extended period between hatching and flight from the nest enables them to develop intelligence. 그들의 부화와 그들의 둥지를 떠나는 사이의 기간에 그들은 부하와 그들의 둥지를 떠나는 것 사이 그들은 연장된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지능을 발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crows are? Crows are more intelligent than chickens because crows have a longer period of dependency. 오케이. 까마귀들은 치킨들보다 더 똑똑하다. 왜냐하면 까마귀들은 더 많은 의존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긴 의존기간을 갖고 있다. 오케이. Remarkably 뜻. 놀랄 만큼 리마커블 놀랄 만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마크 언급하다 말하다. 리마크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단어 중요한 단어니까 리마크란 단어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마크는 발언, 언급, 발언하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Make a remark 발언을 하다.
언급하다, 논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은 코멘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가 돼버리면? 리마커블이 돼버리면 이런 뜻이 됩니다. 놀라운, 주목할 만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패밀리에 대한 얘기. 그렇죠. 조류죠. 조류. 됐습니까? 그래서 까마귀들은 놀랄 만큼 똑똑한 조류의 한 종류다. 한 종이다. They are capable, be capable of 넘어갈 능력이 있는. 오케이. 그쵸. be able to solve 하고 왔습니다. they are able to solve. be capable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로 붙여야 되고요. solve로 오면 안 되고요. complex. 비슷한 말은 complicated. 반대말 simple. easy. easy. 됐습니까? complicated도 뭐, complex보다 complicated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compare to 외적꼬라지 비교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거고 얘들은 crow하고 치킨은 비교를 당하는 거죠. compared to 하면 뭐뭐랑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crow들은 다마귀들은 많은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솔빙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뭐랑 비교해? 다른 새들, 뭐와 같은? 닭과 같은 다른 새들과 비교했을 때. After hatching, chickens pack busily for their own food much faster than crows, which rely on their parent bird to bring them food in the nest. Okay, 그래서 much에 대한 얘기? 훨씬이죠. Even a lot faster, far faster, even faster. which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아, 없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 계속적 요법이란 말이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모르겠어요. But crowds. And crowds가 아니면 but이 어울립니다. But they. 근데 데이로 하기엔 치킨하고 크라우하고 헷갈리니까 but crows rely on their on the parent bird to bring them food in the n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fter hatching 부화한 후에 닭들은 pack busily 바쁘게 쪼아낸다 for their food 음식을 찾으려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찾으려고 much faster than crows 까마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면서 잘 빠르게 쪼아댄단 말이죠. But 그러나 됐습니까? Crow들은 rely on the parent bird 부모 새에게 의존한다. 오케이. 그래서 rely on a to do입니다. rely on a to do. a가 to do의 행동하는 것에 의존하다. 됐습니까? them에 대한 얘기. Bring the food. 새끼 crows, baby crows 됐습니까? 그러나 까마귀들은 누가 뭐하기들 자기 새끼들에게 어디에 있는 둥지에 있는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닭들이 더 잘 나간단 말이죠. 에이 저 새끼들 쪼지도 못한대요 이러면서 닭들이 놀리고 다닌단 말이야. 에이 능력은 새가 뭐 저래 뭐 쪼르게 왜 저래 비리비리해 그러고 다닌단 말이죠. 그니까 근데 however가 또 쪼 as adults chickens have very limited hunting skills whereas crows are much more flexible in hunting for food. 그래서 however가 뜬 것에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요. 그니까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이거 However, 그다음 whereas에 대한 대신 whereas에 대한 얘기 반면에 됐습니까? By contrast하고 비슷한 역할이죠. 역할은 문법적으로 바꿔 쓸 수도 없지만 위치, 여기 문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뭐 할 때 compare 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뭔가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컨피규어 할때 비슷한 것끼리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건 상반되는 것끼리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럼 머치 또 비교급 수식이고요. 맞습니까? 그러나 어른 됐을 때 닭들은 매우 제한된 사냥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 하는 반면에 하면 되겠지. 누가 뭐 하는 반면에 까마귀들이 훨씬 더 융통성이 있는 반면에 뭐할때 음식을 사냥할 때 인두잉에 대한 얘기 뭐뭐 할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죠. Hunt for food 음식 사냥하다. In hunting for food 음식 사냥할 때.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다. 임기응변이 가능하다. 맨날 하던 대로 해. 닭들은 맨날 하던 대로만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맨날 흙바닥에서 키워가지고, 뭐, 땅 속에서 숨어있는 지렁이 같은 거 쪼아먹던 애를 갑자기 아스팔트, 시멘트 위에서 키우면 죽는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른단 말이야, 이제는. 됐습니까? 근데 임근근이 가는 플렉서블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얘하고 지금 반대되는 표현이죠. 제한된 능력. 됐습니까? Flexible hunting skill, limited hunting skill. 융통성이 그때그때 바꿔 쓸수 있는 플렉서블한 유연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비교했냐면 닭들이 처음에는 훨씬 더 빨리 쪼아 잘해. 그 다음에 닭들이 지들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먹이 찾아 돌아다닐 때 까마귀들은 뭐 해? 아, 밥 주세요 하고 있어. 그런데 어른 됐을 때는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고, 반면에 훨씬 더 사냥하는 데 있어서 플렉서블해. 그 다음에 올소 떴어, 올소. 또 하나 더 비교하는 거죠. Crows also end up bigger and more complex brains. End up with. 결국 뭐를 가지게 결국 뭐뭐 하게 되다인데, 여기서는 가지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결국 뭐뭐 하게 된답니다. End up with doing 하기도 합니다. 결국 doing 하게 되다. 이렇게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까마귀들은 또한 결국 더 크고 더 복잡한 뇌를 가지게 된다. Their extended period between hatching and flight from the nest enables them to develop intelligence. 자, 이 문장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던데요. 오케이.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는지만 보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extended 동사가 있습니까? 문장이. 와우, 초이 대단한데. 동사 어디 있어요? 그래, enables가 동사야. 됐습니까? between 전치사죠. 전치사가 나오고 동사 나오면 전치사는 거의 100% 이짓합니다. 됐습니까? Between A and B가 보이고. 됐습니까? 그럼 extended는 왜 있고라, 일단 대열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까마귀들의. 그 다음에 extend의 뜻은 뭐야, extend? 연장시키다. 타동사죠? 그럼 period가 extend의 원래 목적어 이 녀석이 지금 extended period에서 연장된 기간. 됐습니까?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지 써야 되죠. 목적어 할 놈이 고민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어 할 놈이 고민받으면 ing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enable A to do가 뭐예요? enable A to do가 뭐예요? enable A to do. 이네이블 할때 에이블 안 보입니까? 에이블? 에이블의 뜻이 뭔데? 할수 있는 이잖아. 그럼 이네이블의 뜻이 뭘까? 그러면 어네이블은 뭐지? 어네이블? 아니, 할수 있다. 자, en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가능하게 해주다는 뜻입니다. enforce가 뭘까? enforce. 아까 force가 명사로서 뭐였어? 강요하다.
명사로서 뭐였어? 강요 힘. 그럼 enforce는 강화하다. 동사 된 거 동사. 그럼 enable A 두 다음에 A가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nables them to develop intelligence.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뭐가 뭐로부터 between hatching 부하로부터 둥지로부터 날아가는 것까지의 그들의 까마귀들의 더 길어진 기간이 까마귀들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을 지능을 발달시키는 것을 to develop intelligence 하는 것을 enables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길어진 예가 어디 있어요? 이 기간이 극단적으로 긴 예는 인간이죠. 옛날엔 20년이었는데 요즘은 한 3, 40년 되는 것 같던데. 보육기간이. 어? 캥거루족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서른 살 되어서도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나왔어, 나왔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똑똑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었고요. 나머지 단어들 보겠습니다. 패시브. 수동적인 시켜야 하는 반대말은 능동적인 액티브 패시브 보이스를 보고 수동태라고 액티브 보이스를 보고 능동태라고 하죠. 그 다음에 selfish 이기적인 그 다음에 competition 경쟁적인 명사인데요 경쟁 competitive가 경쟁적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오늘 다 끝낼 줄 알았는데 못 끝냈네. 다 끝낼 줄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왜? 아니 이거 있는데? 이거 있다니까? 있다고? 어. 옛날에 주소는. 오케이.